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3월 17일 오후 12시 35분, 낮 12시 35분입니다. 지금 용산에 있는 국방부 청사로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가고 거기서 근무하던 한 1000명 되는 인원이 다른 데로 옮겨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자 군인들이 아주 격앙돼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개인 집도 이사하는데 두 달로 부족한데 두달 안에 사무실을 비우고 리모델링을 하고 새로운 통신시설을 까는 게 가능하냐. 이렇게 졸속으로 하는 것은 군의 위상을 추락시키고 긴급 대응 체제를 마비시키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원색적인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고 지금 조선일보의 군사 전문 기자 유용원 씨가 전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공식 명령이 떨어지면은 국방부 청사 10개청에서 근무 중인 천여 명의 직원이 이달 말쯤까지 신속하게 이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지시가 내려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5월 10일 새 정부 출범에 맞춰 국방부 청사의 리모델링을 하려면 한 달가량 공사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달 말까지는 방을 빼줘야 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1000명이나 되는 직원들이 1, 2주에 불과한 짧은 시기에 이사하기가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겁니다. 국방부 영내 다른 건물에 여유 공간이 많지 않다는 점입니다. 국방부 청사에 있던 장차관실과 각 국실은 합참과 국방부 별관으로, 국방부 별관을 사용 중인 부서는 서울 용산 후암동 옛 방위사업청 건물 등으로 순차적으로 밀어내기식으로 이사하는 방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다는 겁니다. 연쇄적으로 이사를 하느라는 겁니다. 하지만 합참청사도 지금 2개청 정도만 여유가 있을 뿐이어서 국방부 직원들이 들어가려면 합참 일부 부서의 연쇄 이동도 불가피하답니다. 국방부 향관 기자는 개인이 이사를 하려 해도 준비와 시간이 필요하고 1개 대대 한 500명 되는 병력이 이전하려 해도 몇 년의 준비가 기간이 필요하다면서 천여 명 되는 직원이 거의 동시에 움직이려면 대혼란이 불가피하다고 했습니다. 국방부 청사 1층에서 5층은 청와대가 사용하고 나머지 6층에서 10층 사이는 국방부가 사용할 가능성이 없느냐는 데 대해서는 국방부에서 청와대와 국방부가 같은 건물을 쓰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10개층을 통째로 비운다는 전제하에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북한이 잇따라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안보 쥐약기에 군의 대응에 허점을 초래할 수 있는 대혼란을 야기하는 게 적절하려는 지금 비판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국방부는 공식적으로 대규모 이사를 하더라도 합참 지휘 통제 및 작전 라인은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유사시 군 대응에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인데 한 예비역 장성은 실제 도발이 벌어지면은 국방부와 합참 수뇌부가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대규모 이사를 하는 것은 군 대응에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이버 보안 문제를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답니다. 이사를 하게 되면은 군 통신망을 다시 깔아야 하는데 북한의 해킹 등에 대비하려면 상당한 시간을 갖고 점검하고 준비를 해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졸속이주를 했다가는 사이버 보안에 허점이 생겨가지고 북한 해킹이 되어서 정보가 빠져나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현재 계획대로 5월 10일을 목표로 집무실 이주를 강행하면은 그동안 선거 기간 튼튼한 안보를 강조해 왔던 윤 당선인의
의지와 달리 오히려 안보와 군을 소홀히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이 유용문 기자의 말이 좀 심각합니다. 집무실의 무리한 조기 이전은 여러 부작용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속도라도 조절해 주면 좋겠다고 합니다. 속도 조절이고 뭐고 윤석열 후보 시절에 툭 던진 말 한마디가 이렇게 일파만파의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문 닫게 하고 광화문에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겠다고 한 것은 잘한 겁니다. 이 청와대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대통령이 고립되고 현실과 멀어진다는 점에서 그래서 광화문으로 가장 번잡한 그리고 우리 민족사적 정통성의 상징적 건물들이 많은 광화문으로 옮기겠다고 한 것은 잘한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냥 농담 비슷한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나는 집무를 청와대에서 보지 않겠다. 광화문에서 하겠다. 이렇게 말한 게 지금 화근이 된 겁니다.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일단 청와대에 들어가서 차근차근하게 새 대통령 궁을 지을 것이냐, 아니면 기존 건물을 쓸 것이냐, 이 결정부터 해야 되는데, 딱 두 달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 집무실 공간을 만들겠다고 하니까, 이렇게 지금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벌써 국방부에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아니, 국방부로서는 얼마나 황당합니까? 10개층에 1000명이 지금 쓰고 있는데, 다 나가라고 하는데, 그것도 한 달 사이에 나가라고 한다면은, 그런 윤석열 당선인을 국군 통수권자로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겠느냐, 이겁니다. 더구나 윤석열 당선인은 군대 안 갔다 왔습니다. 이럴 때, 이제 약점이 되는 거죠. 군대 안 갔다 오니까 국방부를 이렇게 모르고 의심여기는구나 하는 불만이 생긴다 이겁니다. 다행히 윤석열 당선인은 이번 선거 기간 중에 안보 문제를 제대로 쟁점으로 만들어서 당당하게 표를 얻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본인의 그 허영심에 빠져가지고 국방부를 이런 식으로 홀대를 하면은 그동안에 말했던 그런 정책도 조금 믿음직스럽지 않게 보이는 것입니다. 빨리 간단하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오늘 중으로라도. 청와대에 들어가겠다. 청와대에 들어가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해서 신중하고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임기 중에 반드시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 그리고 대대손손 자랑스럽게 이어질 근사한 대통령 부를 만들겠다. 건축적으로도 아주 뛰어난 건물을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뭐 인수위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개판을 낸다고 하는데 이거 잘못되면은 윤석열 당선인은 취임하기 전에 이미 큰 상처를 입게 되는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상식적인 판단을 해야 됩니다. 상식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숙집 구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두 달 만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건물을 마련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국방부 청사로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웃기는 것 아닙니까? 아니, 다른 사람을 밀어내버리고 일방적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집무를 본다. 다음 대통령 후보는 또 집무실 옮긴다는 공약을 하게 될 것입니다. 윤석열 후보 이제 당선인입니다. 후보 시절의 공약 같은 것은 일단 접어놓고
국익과 지금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그리고 안보 위기에 대응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좀 사심 없이 생각을 해서 조속한 결심을 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첫 단추 잘못 꿰면요, 옷을 찢어버리든지 다시 옷 벗고 갈아입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